어릴 때 우리는 키 순서로 제일 작은 아이부터 제일 큰 아이까지 차례대로 줄을 씁니다. 점수가 매겨지고 탁월함, 만족스러움, 노력이 필요함 등으로 등급이 결정되어요. 나이를 더 먹으면 각자 시험을 봐서 얻은 성적은 반에서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과도 비교해 우열이 정해집니다. 우리는 태어나 처음 20년을 이렇게 남과 비교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 성인이 되어 각자 자기 업무 환경을 설계할 때도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과 똑같은 조건들을 설정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게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성과 관리 체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람을 관리하는 필수적인 활동을 대체해 버렸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실행하는 성과 관리는 정해진 규정을 토대로 한 관료적인 절차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성과를 쌓아 올리기 위한 과정이라기보다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성과 관리는 직원들도 증후하고 관리자들도 증후하며 심지어 인적자원 부서에서조차도 증후합니다. 현재 성과 관리 체계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도비, 익스피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두 성과 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구글에서도 성과 관리 제도는 완벽함과 거리가 멀어요. 2013년 초에는 구글 전체 직원 가운데 55%만이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다른 회사의 경우 대개 이 점수가 3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인상적이라고 할수 있어요. 구글의 성과 관리 제도는 언제나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2003년까지는 구글의 모든 직원이 매 분기마다 성과 등급 점수를 받았어요. 최하 1.0 끔찍함에서 최고 5.0 놀라움까지 41개 등급이 매겨졌죠. 2013년 말에 구글은 전체 직원의 15%에 해당하는 6,200명이 넘는 직원을 5개 등급의 평가 제도로 평가했습니다. 41개 등급 제도가 담보했던 정확도의 손실이 구글의 해를 입히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구글 직원은 대부분 전체 41개 등급에서 한 등급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차이를 가려내기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성과 평가의 영혼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등급 보정 작업이에요. 보정 작업입니다. 여러 관리자들이 한 자리에 앉아 직원들의 등급 판정을 함께 검토한 다음 비로소 최종 등급 평가를 확정하는데 이 과정을 등급 보정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등급을 보정해 각 관리자가 자기 판단을 다른 관리자에게 설명하고 또 조정을 받음으로써 판정에서 편향이 게재될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이럴 때 직원들이 느끼는 공정성 수준은 한층 높아질 게 당연합니다. 수많은 회사들이 평가 대상자들의 자료를 한꺼번에 넣고 등급을 평가하는 방식을 포기하는데 구글은 왜이 방식을 고집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공정을 기하기 위함이에요. 구글의 인사 분석과 보상 담당 부사장인 프라사드 세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요. 전통적인 제도는 성과 평가와 인재 개발이라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일을 하나로 합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다. 평가는 연봉 인상이나 성과급 지급과 같은 유한한 자원을 분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인재 개발은 직원이 성장하고 직원이 하는 업무가 개선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이죠. 부하 직원이 성장하길 바란다면 절대 그두 가지 대화를 동시간대에 해서는 안 됩니다. 인재 개발이라는 것을 연말의 깜짝 사건이 아니라 당신과 팀원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과정으로 만들어야 해요. 자, 이 책은 구글 아침은 자유가 시작된다. 네, 이 책은 주석을 제외하고도 570여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책의 분량이 두껍습니다. 저는 이 중에 한 300페이지만 읽고 더 이상은 안 읽어도 되겠다 싶었는데요. 저는 HRM, 인적 자원 개발이나 인적 자원 관리 직무 현직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책의 구석구석까지 다 읽어야 하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HRD. 전 사업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다 알아야겠죠? 네. 제가 이 책을 읽은 것은 구글이 어떻게 지금 현재 위치에 올라올 수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고 유지하고 개발했고 뭐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궁금했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상세하고 구체적인 이런 방법론들에 대해서까지는 지금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사람마다 디테일에 대한 관심과 호불호가 좀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이건 전 저한테는 좀 와닿지 않아서 그랬어요.
최근 구글의 리더십 스타일이 초기 단계, 중간 단계,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계략적으로 보여줘요. 초기 단계에는 관리자가 기본적으로 처벌이나 보상이 아니라 장애물을 제거하고 팀을 격려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사실 말이죠. 그러다가 성과 측정을 41 단계로 나누기도 해보고 최근에는 5 단계로 나누려고 한다고 하네요. 책에서는 전 세계 인재 군단은 자유로움의 정도가 높은 기업에 취직하길 원한다는 문구가 등장하는데,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자기 분야에 대한 실력과 능력 없이는 자유도 없다는 소리로 전 해석했어요. 역량과 가능성 없이는 자유를 억압하는 기존 경영 체제에 종속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말이죠. 최종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사명을 설정해서 이러한 사명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새로운 영역을 찾는 동기가 되는 선순환 구조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한 주에 한 번씩 전 직원이 참석하는 Thanks God It's Friday 미팅에서 회사 직원이라면 누구나 무슨 주제로든 할수 있는 질의 응답 시간 30분을 가진 것도 흥미롭게 봤죠. 구글의 최고층이 간부조차 평직원과 똑같은 사람일 뿐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측면의 노력도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능력의 임직원을 채용해 교육과 트레이닝에 돈을 들이는 것보다 최상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시간 노력 투자를 한 측면도 주의 깊게 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과채권 이번 에피소드 여기까지를 하려고 해보고요.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빠이.